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P 스카이루프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루프는 청색, 밤색, 회색, 백색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백색으로 시공하면 차열 방수 효과, 밤색은 산화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녹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제품이 스카이루프 청색, 밤색입니다. 하나씩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하고 난 후라서 개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색상은 이제 브라운 계열하고 핑크 계열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이렇게 방수제를 쓰다 나오면은 공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섞어주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 물성은 페인트 정도의 물성이거든요. 자, 개봉하고 난 다음에 뚜껑은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단단하게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자, 청색 한번 개봉해 볼게요. 아쿠아블루보다는 좀 진한데 색이 파랑색이 굉장히 이쁜 색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좀 들어가서 층이 좀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섞어주시면 문제 안 됩니다. 섞어서 파랑색 색깔 예쁘죠? 예. 스카이루프는 바탕면과의 접착력, 우수한 탄성도로 인해서 온도 차이에 강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방수 기능 위에도 단열을 높여주고 열차단 효과인 차열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판넬 방수제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스카이루프는 다른 판넬 방수제보다 뛰어난 강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결로현상 보완. 마이크로셀이라는 단열재가 첨가되어 있어 결로현상을 보완하고 냉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속 소재의 함유로 녹방지 효과가 있어 판넬의 수명을 연장해줍니다. 요즘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공하고 냄새나고 머리 아프고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무독성, 무취, 결로방지 키워드만 들어도 안심하시겠지만, 스카이루프는 판넬 구조물의 지붕 외벽, 함성 및 슬레이트 지붕, 컨테이너, 적벽돌 및 노출 콘크리트의 수직 부위, 기와 지붕과 우레탄 폼 위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시공 불가 부위는 철제 계단 또는 바닥면 시공이 불가능하고 경사 지붕이나 수직 부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시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판넬끼리 맞닿아 있는 조인트 부위는 우레탄 실리콘으로 코팅을 싸주시고요. 보수가 필요한 넓은 부위에는 이런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해주시고요. 1차적인 보수 및 방수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제곱미터당 소요량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줄자로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재보겠습니다. 자, 줄자로 1m,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서 1m, 여기까지가 이 안의 공간이 1제곱미터입니다.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죠? 자, 1제곱미터당 1차에서 0.3kg이 필요하고요. 2차 도포할 때는 0.4kg이 필요합니다. 스카이루프 건조 시간은 3시간이며 완전 건조까지는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이 많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KP 스카이루프는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 공장, 창고 등 판넬로 되어 있는 건물 유지 보수에 좋은 제품이라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하지만 기능을 확인하려면 직접 시공을 해봐야겠죠? 자, 시공하러 가시죠.